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아케인 쉐이드 가즈 이것을 살려가지고 22성을 가는 게 목표라고 하십니다. 맞지요? 제가 위점을 띄워드렸던 기억이 나는군요. 35, 30, 12. 이분께서는 요렇게 큰 그림을 그리시고 있으신 분입니다. 위점 30% 아니었습니까? 원래 33%였나요? 제 기억이 안 좋은 건가? 그래서 이 아이템 살려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 아니었나요? 아닌가? 내 기억력이 잘못됐나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로 하셨군요. 원래 33%였습니까? 그렇군요. 그 길을 가야 되겠군요. 긴장감이 있는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확대 같은 거 해드려야 됩니까? 네네. 혹시 파방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파방으로 가야 되지요. 맞지요? 오케이. 확대를 해드려야 되는 건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군요. 저는 파방 눌렸지요. 좋았습니다. 아이고. 열심히 맞추면서 신중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타포스 맞추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있습니다. 작은 확률이라도 올라가니까 스타캐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일부러 놓친 거 아시지요? 오케이. 아닙니다. 매수. 이렇게 하면 매수 보이지. 얼마에 되지? 여기다 가져라. 됐죠. 이번에 몇 번째 아케인입니까? 11번째입니까, 지금? 이제 12번째 도전인가요? 12번째 도전입니까? 11번째 도전입니까, 이거? 12번째 도전이군요. 근데 13성이 안 갑니다. 오, 눌렀습니다. 파방 눌렀습니다. 위험할 뻔했습니다. 자동으로 파방 좀 눌러지게 해주면 안 되나? 13성을 안 갑니다. 저주 먹었군요, 이.
13음성 아, 한 번도 안 갔지요. 스트레스. 아, 기계 무덤이라뇨. 아이템을 무덤으로 보내줬나니. 역발산이죠, 역발산.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네네. 역발산. 아시죠? 역발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보셨지요? 네네. 역발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지요? 아, 적어놨습니다. 아, 맞습니다. 두 번째 도전. 아, 파방 비용 1억 3,500 들어가는데요, 이제부터. 아, 결과를 나중에 보십니까? 지금 17성인데요. 그리고 터지면은. 신발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체감 장난 아니다. 1억 3,500. 아, 확확 날아가는 게 느껴지네요. 1억 3,500부터. 아, 17성부터 시작 아닙니까? 와. 아. 아. 아, 곧. 아, 이제 시작이죠. 야. 아, 아직 아니네요. 아, 이제 시작이죠. 와, 맞습니다. 이제 시작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아, 여기서 야영을 또 한번 하러 가야 되겠군요. 에르다의 흐름을 타고 마스테리아 호라이즌으로 갑니다. 맞습니다. 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성이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에 가는 건 아니겠지요. 긴장감의 시작이군요. 야. 아,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아, 이제 시작이죠. 아, 아직 시작 안 했군요.
아 이제 다시 시작됐군요. 아 50억 남았는데요. 아 아 1억 3천인데 아 이게 너무 실패하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지형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데 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졌군요 여기. 역시 무덤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작에 무덤을 맞서야 됐는데 말이지. 맞습니다. 이제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도전이지요. 야. 18상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긴장감. 야, 쫄깃쫄깃하군요. 역시 아케인인가요? 야. 아, 세 번째 도전. 아, 이번에는 갈 만하지요. 어, 야, 못 맞췄군요. 아, 맞습니다. 네 번째 도전. 지금입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